믿보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믿고 보는 이재학 선수라는 말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NC 팬들이 국내 투수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투수가 이재학 선수라는 평이 많습니다. 매 경기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던지시길래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걸까요? 작년에 워낙 초반에 안 좋아서 올해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처음부터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좀잘 맞물리면서 네. 피칭도 잘 되고 또 운도 좀잘 따라주고 네.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지난 롯데전에는 초반에 경기가 좀잘 풀리지 않다가 갈수록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정을 되찾는 걸까요? 그때 1회가 조금 체인지에 밋밋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. 한 번씩 있는데 좀 제가 투구 폼이 좀 느려질 때가 있거든요. 그게 네. 저도 모르게. 근데 또 그날 또 최룡 코치님께서 너무 느려졌다고 좀 간결하게 좀 빠르게 부드럽게 하라고 해서 이해부터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던 게 이해부터는 공 자체가 좀 괜찮아지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계속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코치님들의 조언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하네요. 네, 아무래도 코치님들이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NC 투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요, 제가. 잘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서 항상 선배들의 도움이 컸다,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이재학 선수는 고참도 아니고, 신인도 아니고, 그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? 원래 중간 역할이 중요하거든요. 역할 크게 하는 거 없고요. 그냥 네. 저희는 투수 쪽에서 창민형이 거의 잘 해줘가지고 전 중간에 창민형 좀 도와주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민호나 태양이나 애들 조금 정신 모자랄 때 있거든요. 그럴 때 그냥 한마디씩 해주는 거뭐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정신 못 차릴 때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? 너무 잘 던져서 너무 또 신나 할 때도 있고요. 너무 안 좋아서 또 너무 푹 처져 있을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조금 조절할 수 있게 옆에서 한마디씩 해주는 것 같아요. 중간 역할 정말 잘해주고 계시네요. 네, 이제 SK전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텐데요. 이재학 선수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도 큽니다.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? 네, 롯데전에 아무래도 또 5이닝밖에 못 던져서 타선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5이닝밖에 못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길게 던지려고 지금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대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서울 말을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신 건지 인터뷰라서 그런 건지 뭐. 아니 사투리 많이 쓰는 써요. 사투리 많이 쓰고 그건 같아. 두산에 2년 있을 때 네. 조금 바뀐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. 그런 건지 그래서 약간 완화가 되셨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조금 섞인 것 같아요. 반반. 네, 약간 티가 나는 게 이제 억양은 서울말 같은데도 섞인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거에서 약간씩 티가 나네요. 사투리 씁니다, 저는. 네. 그리고 대구고등학교 선배인 이제 박성민 선수는 항상 화면에 잡힐 때 노트에게 필기를 하는 모습이 자주 잡히거든요. 이재학 선수는 혹시 뭐 이재학 선수만의 공부 방법이 또 있나요? 공부 방법이요? 네, 연구를 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없으면 없다고 하셨는데. 없어요, 저는 없어요. 그냥 크게 그런 거 없이 순간순간 그냥 최선 다해서 열심히 후회 안 하려고 하거든요. 항상 던지고 내려오면 후회할 때가 작년에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후회 없이 던지려고 좀 많이 생각하고 던지는 것 같아요. 네. 없는데도 이렇게 잘한다는 게 정말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. 네, 대단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학 선수 마운드에 오를 때 기다리고 있을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저희 팀이 또 지금 또잘 나가고 있고 또 젊은 선발 투수들도 다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분발해 준다면 아마 팀이 좀더 좋은 성적을 계속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음 등판 때는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활약하는 이재학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